나비야 멜로디를 해봤고, 이번 시간에는 이제 세컨드 두 번째, 퍼스트 세컨드 듀오를 만약 했을 때 반주 부분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. 요 지금 악보에 보시면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게 멜로디죠. 꼬리가 위로 향한, 꼬리가 밑으로 향한 것이 이제 반주인데, 또 아르페지오 형태로 해서 이제 반주가 진행되고 있습니다. 그리고 완전 기초 과정에서 포지션, 음 위치 뭐 이런 것도 좀 일부러 따로 외우려고 하기보다는 이런 간단한 동요곡 곡이라든가 좀 쉬운 곡을 가지고 연습을 하면서 자리를 익히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. 그래서 또 재미도 있어야 되고. 자, 첫 번째에서 여섯 번째, 여기 나타난 여섯 번째 마디까지 한번 해볼 건데요. 여기 이제 P, I, P, I 계속 반복되죠. 오른손, 이제 보면 P와 I, M, A, CH죠. P와 I, 이두 개를 가지고 계속 바꿔가면서 반주를 할 수가 있습니다. 시장조잖아요. 다장조이기 때문에 첫 번째 마디 보시면 이제 3번 손가락으로 5번 손 3플랫 도, 그 다음에 2번 손가락으로 4번 손 2플랫 미를 누르면 됩니다. 맨 먼저 자세를 정확하게 취한 다음에 엄지 손가락으로 P, 이제 P죠. P, 그다음에 I, I로 3번 손 개방면 솔을 친 거예요. 그러니까 도, 솔, 그다음에 미, 도, 솔, 미, 솔 이렇게 되죠. 그러니까 도, 솔, 그다음에 2번 손가락으로 4번 손 E플랫 누르고 있는 미를 치는 거죠. 자, 이것을 이제 4분의 4박자니까 두 박자를 해결했는데 세 번째, 네 번째 박자 똑같이 반복을 하는 겁니다. 그러니까 첫 번째에서 두 번째 박자까지 한 것을 세 번째, 네 번째 박자도 똑같이 한 번, 두번 반복하는 거예요. 아이로 해당되는 솔 있잖아요. 솔은 중간에 계속 반복해서 경과되는 경과음입니다. 그러니까 요거는 3번 선이기 때문에 아이로 계속 바꿔서 치는 거예요. P, I, P, I. 엄지는 5번 선, 4번 선, 5번 선, 4번 선 이렇게 바꿔 치는 거죠. 경과음인 솔은 계속 중간에 한 번씩 끼는 거죠. 솔 치고 미, 솔, 그다음에 코드가 바뀌죠. G7인데 이제 C. 시만 누르고 3번 손 개방면 솔, 4번 손 개방면 레. 네, B와 I 두 손가락 가지고 해서 반복해서 치는 거예요. 첫 번째 마디는 도, 시, 도, 레 이렇게 됩니다.
번째 마디는 시작자 도솔미솔의 앞에 있다. 다섯 번째도 똑같죠. 여섯 번째 마디는 시 6번선 3플랫 솔을 눌러야 돼요. 시, 솔, 레, 솔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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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되죠. 시, 솔, 레, 솔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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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레, 솔, 이렇게 되죠. 이제 멜로디 파트, 반주 파트, 꼬리가 밑으로 향한 것은 반주 파트고 꼬리가 위로 향한 파란색은 멜로디입니다. 그래서 한 사람은 멜로디를 쳐주고 한 사람은 반주를 해보는 거예요. 그래서 이중주로 이제 연습을 한번 해보는 거죠. 앞에 이제 그 멜로디는 다 터득을 했기 때문에 반주 부분을 하고 반반씩 나눠서 뭐 바꿔서 해도 좋죠. 한 사람은 계속 멜로디만 치고 한 사람 반주만 하면 재미가 없잖아요.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반을 한다든가 한 번, 두 번 정도 할 때 한 번은 바꿔서 하는 거죠. 두 사람이 멜로디 성부, 꼬리 밑으로 향한 반주 성부, 이 성부로 된 악보예요. 근데 클래식 기타에서는 보통 삼성부가 정상적인 악보고 우선 좀 변칙적인 이성부예요. 이게 사실은 음의 길이를 따지면 이런 식으로 해놓으면 안 되는데 기초 과정에서 좀 쉽게 보고 배우라고 이성부로 해놓은 겁니다. 근데 실제적으로는 삼성부 악보로 바꿔야만 되는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이제 솔로 연주를 할 때 지금은 지금 우의 멜로디 지난 시간에 첫 번째 마디 보죠. 자, 이렇게 했다면 반주는 주고 한 사람은 반주를 하는 거죠. 그래서 이렇게 해서 여섯 번째 마디까지 해봤는데요. 그렇게 어렵지 않으니까 악보를 잘 보시고 그다음에 이 타브 악보 밑에 그려져 있잖아요. 악보 지도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이제 5번선 3플랫이라는 뜻이잖아요. 또 3번선 개방연 솔인데 요 이제 제로로 돼 있죠. 개방연은 그다음에 요 미 4번선 2플랫 표시가 다 돼 있잖아요. 잘 모르면 이런 것도 이제 보시면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첫 번째에서 여섯 번째 마디까지 반주 부분을 해 봤습니다.